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각 나라에서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하는 글로벌 자원 플러스 중국 담당 김가인입니다. 저는 중국 정부의 산림 녹화 정책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으며 시사하는 점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60년간 산림 녹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70년과 비교하여 2019년 기준으로는 눈에 띌 정도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림 면적은 1.2헥타르에서 2.2헥타르로 확대되었고 산림 피벽률은 12%에서 23%로 증가하였으며 임목 축적량은 86,100만 평방미터에서 175,100만 평방미터로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50년 동안 산림 녹화의 모든 주요 지표들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산림 녹화 사업 초기에는 목재와 인산물의 생산을 유지하고 증산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병해충 방지, 생산량 증대와 같은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생태적 효과와 민생 경제적 효과는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생태적 가치인 단위 면적당 산림 축적량, 생태 서비스 가치, 산림 식생 탄소 저장량 지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 경제적인 관점 임업 산업 총 생산액, 임업 취업 인수, 임업 종사자의 연 평균 수입 증가율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을 확대하여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에서는 천연 산림 보호 면적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 지역에서 상법적 벌목을 금지하였으며 습지 보호 면적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환경 지표인 산화 방지와 황사 발생 빈도를 줄였으며 민생 경제 지표인 관광 자원 개발과 산림 치유 공간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중국 산림 녹화 사업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전 국토의 65% 산지인 우리나라도 꼭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3차 5개년 계획을 실행하였는데요. 그 주요 목표는 첫째는 임업 생태 공공서비스를 한층 더 개선하기, 둘째는 녹색 혐의, 셋째는 공평한 공유와 서비스 수준 향상,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양질의 생태 제품과 임산물을 더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산림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는 연 2조 위안을 웃돌고 있고 임목 요양 관광 이용자 수는 연 25억 명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런 목표가 달성되면 국가 산림 도시를 2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태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생태 문화는 더욱 발전하고 생태 문명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 끝난 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4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목표는 국토 녹화 사업을 대규모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 임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 축적량을 5% 이상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국의 식목일은 며칠인지 아시나요? 바로 3월 12일입니다. 이날은 중국의 국보인 선문 선생님이 별세한 날로서 이 날을 기념해 식목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와우. 특히 선문은 생전에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알고 식목 활동을 꾸준히 주장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식목일에는 학교나 회사, 단체 등에서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나무 심기 활동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북쪽 지역은 3월에 땅이 얼었기 때문에 4월이나 5월로 미루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나무 심기에 참여한 연 인원수는 2억 명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식목일을 꾸준히 늘어나는 사막화나 빈번히 늘어나는 황사 현상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산림을 보호하고 국토 녹지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날입니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산림청에 해당되는 국가임목국에서는 천연산림 보존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를 시행하여 무단 벌채를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 및 보호 능력을 구축하여
자연방화와 복구에 힘써 생태기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공무원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각급 지방정부 관련 부서에서 정규직 또는 임시직 산림보호 직원을 배치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 관련 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산불 예방을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의 과학적 예방 및 구조 관련 처리 업무를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로 산불 예방 홍보 활동, 예방 지식을 보급, 방지 구역 지정, 기간을 정하기도 하고요. 방화 설비, 자재를 갖춘 방화 시설을 설치하고 사전 위험을 적시에 제거하기 위해 산불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산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강하며 진귀한 수목의 벌채 및 훼손한 경우, 도벌, 남불한 목재인 경우 목재 소득을 몰수하고 목재 가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 심지어 불법 벌채한 수목을 구매, 가공, 운송한 사람도 동등한 벌금을 처벌합니다. 또한 감독과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시 5만 위안 벌금과 사업 중단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고요. 법 규정 위반하거나 대신 수행하는 데 소요하는 비용을 위반한 사람이 자기 부담하여 복원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국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을 받으며 또한 주간부서의 업무 소홀시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조림녹화, 산림보호, 산림경영, 산림관리 등에서 탁월한 실정을 달성한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도 실시하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속적으로 녹화 사업을 진행하여 조림 면적 늘리는 것이며 산불로 죽은 나무를 제거하고 바람에 든든히 버틸 수 있는 묘목을 대량으로 심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산불의 무서움을 아시나요? 산불은 나무를 태우는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최근에 미국 과학자들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불로 불탄 나무는 기존 저장 탄소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에 탄 나무는 곧바로 없애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분해되도록 놔두는 것이 환경에 더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탄소를 다량 흡수해 시내에 저장합니다. 하지만 산불이 발생해서 타게 될 경우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다시 대기로 배출하는데요. 나무의 연설률과 방출한 탄소량을 알면 대기 중 탄소 배출량과 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합한 산림관리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조림이 필요한 황폐한 산과 황무지에는 집중적으로 묘목을 심어 조림을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녹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매년 식목일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관이나 학교에서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녹화 사업과 녹지 홍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신뢰성을 알고 더 적극적으로 조림 사업에 참여하고 산림 면적을 늘려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무 심기를 일상생활처럼 여겨서 늘 생활화한다면 더 밝은 한국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무 한 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 2.5톤과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고 산소 1.8톤을 내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무는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활 주변에 한 그루라도 나무를 심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림녹화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지구 환경 지키기를 위해 더 노력하는 글로벌 자원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씨씨.